아 형님 뭐 놀러까지 와가지고 뭐 이거 영상 킬합니까? 준우야 네. 지금 심각하다 임마. 왜? 부도라게 생겼다 지금. 뭔 일인데? 어? 뭔 일인데? 아 형 지금 이 벤틀리 6개월째 타고 있다 얘가. 이거 지금 사고 나서 월 할부 자동차세 기름값 이거 타고 지금 부도라게 생겼다고 지금. 옛날엔 내가 이 차 타기 전에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 만나잖아 밥은 살 수 있어 당연히. 밥은 사면은 그 친구가 뭐 커피를 사든가 상호관계가 있었는데 이 차 타고 나서부터 내가 밥을 사잖아? 커피집 가잖아? 계산 안 하고 눈치 쓱 보더라고. 유지비가 이게 배로 든다고. 밥도 맨날 혼자 먹어 집에서. 그래서 네가 밥 먹자고 하면은 아니야 괜찮아 하고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. 그래서 밥을 요새 안 먹구나. 아 그래 홀쭉해졌잖아 지금. 아니 그러면은 수입차 안 타면 되잖아. 이거 팔면 되잖아. 누가 안 사. 내가 사실 이 수입차를 왜 타냐면은 옛날에 내가 첫 차가 스포티지 완전 구형이었거든. 진짜 막 키로수도 20만 된 거 그거를 타고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. 놀림 때문일까? 그런 거를 아버지한테 물림 받아가지고 이제 스포티지 타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이제 야 네 차 그거 썩다리잖아 막 놀리더라고. 놀려가지고 내가 이거 군대 갔다 오면은 차는 진짜 어? 좋은 걸로 사가지고 너희들 내가 이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 생각으로 군대 갔다 와서 그 음식점에서 일하 하면서 BMW 3 시리즈를 질렀거든. 맨 처음에. 처음에. 그게 첫 수입차 시작이었네. 첫 수입차 25살에. 야, 25살이 BMW 이거 어떻게 샀냐?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 BMW나 벤츠 이런 게 널리지가 않았단 말이야. BMW 마크 하나 하면 먹어 좋거든, 진짜로. 그러다 보니까 2년 지나. 2년 지나니까 계속 이거 타고 다니면은 돈 없어 보이잖아, 솔직히. 돈 없어 보이니까 좀 무리를 해서 팔고 또 5 시리즈로 올라가고. 돈 못 모으고 또 한 2년 타니까 그 아우디 S7 있지. 그때부터는 이제 배기량을 생각하게 되더라고, 이제 모델이랑 그리고 또 뭐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이제 종착지가 지금 벤틀리란 말이야. 뭐 탔는지는 알겠는데 왜 타냐고. 그때는 다 이 허영심 때문이었지. 허영심 그때는?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아니 지금도 이거 샀을 땐 그랬던 것 같아. 남들의 시선 내가 이제 워낙 이제 또 차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남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 이게 진짜 첫 번째고 자기 만족은 사실 난 별로 없었어. 그냥 이 보면은 그냥 만족하는 거야. 내가 그렇다고 이제 진짜 돈이 많고 뭐 직업이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진 않았던 것 같아. 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할부로 질러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남들보다 위에 있다 높게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. 내가 이제 카푸어 10년을 해보면서 나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. 사실은 진짜로 지금 얼마나 초라하냐 지금. 그거는 형이 헛된건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수입차 같은 거 사잖아.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뽕이 진짜 막 이빨이 올라가거든. 이빨이 올라가 3cc 타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카페 같은 데 일부러 가가지고 뭐 지갑 찾기 이렇게 딱 올려놔. 근데 조금 안 좋은 지갑이다 그러면 또 서운하거든. 지갑 바꾸고 지갑만 바꾸고 뭐 벨트 또 이런 거 보인단 말이야.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겉만 생각하게 되네. 진짜 속은 황비었으면서 껍데기만 화려한. 공감이 안 되는 게 겉에만 신경 썼다는 사람처럼은 안 보여가지고. 진우야 사람의 3대 욕구가 있다 얘가. 3대 욕구 다음으로 오는 게 인정욕 맞나? 그냥 욕 아닙니까? 인정욕 뭐 금전욕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. 그래서 계속 수입차를 내가 샀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차를 인정을 해줬던 거야. 알 사람들은 알더라고. 내가 지금에서야 느껴 진짜로. 최근에 그걸 깨닫게 된 거네? 깨달았지. 실제로 이거 내가 뭐 타고 가면 쿨알부인지 누가 알겠냐고. 모르잖아. 근데 뭐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긴 했지만 쿨알부 200만원씩 내고 타는 거 사람들 잘 모르거든. 그냥 보면 이야 벤틀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. 근데 풀알부면 200만원 넘지 않아 이거? 현금 조금 넣었어. 조금? 지금 쉽게 말해서 형님이 그럼 철들었다고 느껴지는 건데 살짝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. 그래서 차를 팔라고요? 아 차를 팔고 싶은데 누가 살까 싶다 살까 싶기도 하고. 아 그래서 도대체 형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형님?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형이 솔직히 카푸어잖아. 인정하네? 아 이제 좀 깨달은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. 우리나라에 이제 밖에 공도에만 나가도 벤츠, BMW, 아우디 널렸잖아. 독삼차 날렸잖아. 옛날 구형들도 널려가지고 이제 중고차 시장에 많이 풀려가지고 뭐 700만원, 800만원 하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런 거 함부로 샀다가 내 꼴 난다. 사지 말라고. 사지 말라는 거지. 일단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남 시선을 내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. 굳이 이제 남 시선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. 벤틀리 정도 타보니까 이제 다 깨달은 거거든. 남들은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. 당연하지. 나 혼자 그냥 내가 학벌도 안 좋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이러니까 혼자 이제 차에 그냥 몰빵을 한 거야 그냥.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건 초라해진 내 모습과 내 통장뿐이라는 거지. 그래도 차는 남았잖아. 간지 뒤졌잖아 그냥. 차도 이 간지는 뒤지지. 아 근데 행님이 옆에 서니까 이거 뒤질 것 같긴 하다. 이질래? 아 모르. 아 오피너스 같네. 그러니까. 아 진짜. 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아 먹어주지. 근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냐고. 주변에 내 지인들은 날 아는데. 그렇게 맞잖아. 말하고도 계속 타고 다닐 거잖아. 아 지금 못 판다고. 팔 수가 없다고. 왜 짜증이 난다고.
내가 최근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. 이거를 타고 결혼식장에 갔어. 결혼식장에 갔는데 주변 오래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근처에 이제 역까지 데려다 달래. 와 벤틀리 야 친구가 성공했구나. 그리고 옆에 딱 태웠어. 걔 딱 옆에 타가지고 야 키로수도 얼마 안 탔네. 야 연식도 많이 12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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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라고. 아 계기판이 그게 보이나 보네. 이 벤틀리는 시동을 딱 키잖아. 계기판이 제일 먼저 이 키로수가 딱 나와. 숨기면 되잖아. 어? 안 숨겨져. BMW는 숨겨지잖아요. 펜스 BMW처럼 안 숨겨져. 어, 강제 키로수 공개네. 강제 공개야. 그래서 발라는 거구나. 그건 아니고. 아, 실내 한번 보여줄 수 있어 형님? 아, 실내 실례합니다. 아니 근데 사실... 가만 보니까 지금 어. 옷 이것도 이 어. 명품 이거 아니에요? 아 명품은 아니고 이거 선물 받았어. 맨날 다 선물 받았다. 아 진짜로? 좋은 건 선물 받았다고. 벤틀리도 선물 받았다 하지 그래. 아니 선물해 줄래? 아니요. 와 실내는 진짜 이쁘네. 아니 이거 몇 년식이에요? 거의 18년식. 와 18년식이 이렇게 이쁘구나. 어 예뻐. 근데 이 안에 이런 우드 이런 데 봐라. 옛날에 뭐 소개 한번 해주긴 했는데 좀 올드한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. 위에 이런 가죽 이런 거 말고는 사실 크게 볼 게 없어. 이번에 엔진오일 갈면서 한 40만원 썼거든. 카드 드리는데 어 사장님 얼마입니까? 여기요 하는데 팔이 반대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. 그러면은 이 벤틀리 사고 나서 좋았던 점은 없습니까? 좋았던 점? 어. 있지. 좋았던 점을 얘기해주세요. 아까 얘기했잖아. 남들이 봤을 때 남들 시선, 친구들 시선. 나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벤츠나 포르쉐나 BMW 같은 거는 대충 얼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.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 3억 하는 줄 알았거든. 그지 감이 잘 안 오지. 맨 처음 형님 봤을 때 형님 가쁜 줄 알았거든. 저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니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. 그지 그지 그지. 와 근데 1억 초반에 조금 넣고 이제 월 190? 190. 오면서 계산해 보면은 한 몇 천만 원 할부네? 1억 할부예요? 9,900만 원 할부. 대신에 1억 하고 싶었다?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. 아 진짜 형님 천더백이 갚어였네. 천더백이 갚어. 네 그런 거 있다 얘가. 천만 원짜리보다 저 990만 원이 좀 싸 보이잖아. 어 그런 거랑 비슷하게. 아 그래서 9,900만 원 했네? 그지 그지. 9,900만 딱 한 거지. 재고 영상 보면 항상 799만 원. 예, 욕 많이 먹거든. 네. 근데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라고. 그래서 그거를 본인한테 적용을 시켜. 형님 수입차 지금 타지 말라는 거잖아. 근데 아, 형님 영상 속에서는 맨날 수입차 사라고 카포 제조기입니까? 솔직히 내가 수입차를 영상을 많이 찍은 건 맞아. 근데 여유가 되면 타도 되거든. 진짜 여유가 되면 타도 되는데 나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 있잖아. 우리 채널이 20대가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야. 20대가 많이 보니까 내 영상을 보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,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은 지금 불안하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지. 오늘은 사실 제가 지금 진우랑 이렇게 놀러를 왔는데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이 벤틀리 마크를 보니까 이제 한숨이 나오더라고. 한숨이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카푸어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잃어버렸거든요.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10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. 진짜로 진심입니다. 자 이상 란탄뚜니였습니다. 진우야 가자. 벤틀리 타고 막 드라이브 한번 가자. 씨 정신 못 차리네.